아이 살찐 거죠. 티가 많이 나나 보네. 맨날 살쪘다 그러네. 배도 나오고 얘.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진짜 나왔는데. 아씨 운동하고 더 먹는 것 같아. 아씨. 아 우리 저 작가님 예은 작가님이 저의 카운터죠. 카운터 회식 때 꼭 옆자리에 앉아서 꼭 그렇게 저번 회식 때도 그랬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렇게 저번에 옆자리는 네. 아니었어. 저번에 옆은 아니었나? 거의 가까워서 앞자리 욕을 하질 않나 그냥 손으로 갑자기 막 총을 쏘질 않나. 아. 이거 혹시 솔로 지옥 봤어요? 보셨어요? 야, 그럼 잘 모르죠. 세수하고 왔어. 세수를 하고 왔다고요? 왜? 더워서. 아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아 내가 얘기했는데. 똥 쌌네라고 나오는데. 안 쌌습니다. 어떻게 여성 게스트라고 세수를. 하하. 여성 메이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세수랑 물 세수한 게 무슨. 아 기름기 좀 없애고 왔네. 아 이번에도 감기가 걸렸어가지고. 걸렸다고 지금? 3일 이제 약 이제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 아기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아기랑 접촉을 못하나? 아니 아기가 걸려온 거를 다 같이 걸리는 거야. 아, 애기가 걸린 거야? 이제 걸어다니니까 돌 막 꽃잎 같은 거 입에다 넣으려고 더러운 거 막 만지고서 손 빨고 막 돌도 입에 넣고 이러니까 바로 걸리더라고. 아야 목이 잠겼네. 지금 스카치 테이프가 이게 안 뜯어져. 가위로 자르세요. 그거는 좀 얇고. 사인펜이 아니니? 네임펜? 올라가지 마. 네네. 이때 SBS 브이봉도 오랜만에 쓴다. 아 이거 줘야지. 아니 그럼 니가 된다 이제. 아까 의전이한테 얘기했어. 오프닝부터 따오겠지.
4월 28일 일요일 오픈입니다. 숙보. 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의견 잘 부탁드립니다. 솔로지오 시즌 4 미리미리 한국 리서치랑 한국 리서치 맞나? 네? 한국 리서치 맞나? 가입돼 있는 사람들만 전화 오는 거야? 네, 맞습니다. 업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가입 좀 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위너 아일랜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인기가 식지 않는 솔로지옥, 시즌4 빛낼 덱스 관이 기다린다 였습니다. 연애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방송된 데이팅 프로그램이 한 3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연프라고 그냥 줄여서 장르화돼버렸죠. 그 중에서 제일 좀 매운맛인 느낌, 제일 좀 이성향 느낌, 솔로지옥 시리즈는 OTT를 통해 방송되면서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솔로지옥이 배출한 스타도 굉장히 많잖아요. 시즌1은 베텐에 이미 다녀간 신지연씨, 시즌2는 이제 방송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덱스씨, 신슬기씨, 그리고 시즌3는 농구선수 이관희씨가 관희지옥으로 갈팡질팡하면서 핫했고요. 여자 출연자 중에서는 유시은씨, 윤하정씨 이런 분들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올 1월에 시즌3가 마무리됐는데 벌써 시즌4 출연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대요. SNS, DM, 대학교, 뭐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섭외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제작진들이 최고의 인재를 찾고 있다는데 시즌1, 2, 3에 이은 시즌4도 기대하겠습니다. 데이팅 프로그램 매니아인 메인 작가가 메인 매의 눈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베텐 출연으로 연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솔로지옥 시즌3에서 서로 너무 다른 개성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리따운 두 여성분이 오십니다. 유시은 씨, 윤하정 씨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격하게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지금 바로 나오고 있어요. 예, 송출이 되고 있어서 실시간 댓글이 좀 느리다, 그렇죠? 조금 느려요. 예. 네. 1, 2초 정도 반응이 조금. 네. 예. 분위기가 확 바뀌네. 아까 수영이 형, 김수영 형님이 아까 나오셨는데 예. 분위기가 확 바뀌네. 마이크 쪽을 조금만 좌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제가 안 나와가지고 넉살도 조금만 네. 예. 저희야 뭐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어머니께서 보고 계신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까지 또 예, 저도 요즘... 어머니가 뭐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엄마도 보고 있어요. 아, 네, 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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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 다섯 명 다 같이 저 빠지니까 네 명 베텐을 지금 생방으로 이거를 네, 이거를 TV로 보고 TV로요? 네. 저희가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나 보고 있나? 목살이니까 이런 마피아 날은 분장 좀 하고 오고 그러세요. 분장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죠. 메이크업이라는 또 화장이라고 분칠 분칠. 예. 예. 아 근데 뭐 이래야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많이 죽어줘야 또 게스트분들이 살죠 또. 양쪽에 매니저 한 명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네. 딱 그 느낌이네. 매니저님도 밖에 계신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매니저님도 훤칠하시고 네. 매니저님이 연예인 같아요. 뭘 또 그런 것까지 보고 그래. 매니저님들 더우시죠? 네. 저는 긴장돼요. 솔로지옥 그 분위기로 해놨습니다. 포근하네요. 네. 지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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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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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저, 이거 좀 이제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열면 막 바람 나고 그런 거 아니었어? 여유 있는데 왜 안 나오지? 닫아놨어. 다 닫혀 있는 거야.
아니, 상암 SBS는 아주 막 얼음장이 든데 여기는 왜 이러는 거야? 열어봐요 PD님 빨리. 소리가 너무 좀 쥐 나오는 거 아니야? 쥐? 소리가 쥐가 떨어질 것 같은데 소리는. 소리가 뭔가 좀 짜친다고 해야 되나요? 끼끼 그 소리가. 오래됐어. 메인 PD. 네. 안녕하세요. 메인 PD가 에어컨 연으로. 스텝이 많지 않아요, 저희는.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부탁드려요.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본인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보고 하면 돼요? 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디오라서. 네, 이거 관찰 카메라로 보시면 되고. 카메라 봐요. 네, 아 근데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를 네. 한번 보고 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로제옥3의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나정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거 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돼요. 안 끼셔도 돼요. 머리 좀 이렇게 네. 좀 그러시면 이거 끼는 이유가 뭐예요? 좀 라디오 같은 느낌 목소리 모니터링 네. 하시면서 뭐 아, 마이크 벗어나면 네. 좀 작게 들리기도 하고요. 궁금하다. 네. 눌려도 괜찮으시면 쓰셔도 돼요. 뭔가 그 라디오 하는 것 같은 느낌. 아.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라디오 나왔다는 느낌. 시은님은 진짜 누가 저 시은님이라 했어요? 여기 넉살이요. 아, 네, 아, 제가 이렇게 예. 하는 게 누가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목소리 구별이 마이크가 지금 들어가고 열어놨어요. 아, 예. 아 넉살도 안 꼈구나. 아, 아직 안 꼈어요. 너무 그래. 더워서. 네. 네, 이게 헤드폰이 좀 덥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요? 비현실 세계에 온 것 같아요. 막 우주 같기도 하고. 여기? 네. 마이크에 헤드폰 꽂는데.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아, 라디오가 그러니까. 처음이시라고요? 네. 라디오가 처음이시라고요? 네. 그럼 그럴 수 있지. 네. 예, 좀 짧으시죠? 녹음하실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죠. 성재형 오늘따라 굉장히 잘 아니, 이런 건 넉살이 옆에서 챙겨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하면 넉살 씨 좀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신기해. 예. 양쪽에서 들려요. 막. 나는 내 목소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이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오늘따라 매너 아닌 척하고 돼지 좋은 척한다고. 근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아직 아니지만 네. 이분들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반가워요. 댓글창 이제 봤어요. 막 사람들 웃기만 하는데요? 그렇죠. 뭐 돼지 좋은 척 뭐 이런 것도 있고. 돼지? 아니요 이거는 누구나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하 있는 분들 아니에요. 끊겼어요. 마이크를 내렸거든요. 왜? 왜요? 왜 내리시는 네.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이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그 이 성향의 분들이 오셨군요. 아, 네. 저는 아이예요. 아이 같지 않아요? 아이 같아. 어떻게 언니 이야? 나 완전 파워 이지. 근데 낯은 좀 가리는데 여기는 안 가려요. 저는 라디오니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본 보시면 앞에 시작할 때 외치는 거 하나씩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 떨려. 그러니까. 아, 떨리시. 떨려. 떨려요? 네. 녹방이라 뭐 그냥 막 하셔도 돼요. PD님이 다 이쁘게 편집을 해주십니다. 예. 근데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니까 오늘도 쉽지 않대요 누가. 왜요? 아 이분들은 그렇죠. 아이 그 청취자분들은 많지만 아이 성향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향인 사람들 보면 기빨려합니다. 보면서 기빨려. 청취자들이. 아까 하정님이 이제 아이라 그러니까. 네. 인싸놈들 아이도 뺏어가네라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참. 근데 저는 이제 누가 한 명 길을 터주면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건 이 아닙니까? 아 그래. 제 생각엔 방송 시작하고 10분 내에 터져가지고 그냥 올라가시는 한데. 하정 씨도 누가 보고 계세요? 모르게 얘기는 해놨는데 뭐 보겠죠 뭐 알아서.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관이 탐내고 있는 마피아 코너지기를 3년 넘게 하고 있는 베텐 탑티어 게스트 넉살씨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들을 때만 감사합니다. 아, 우리 게스트. 야, 그쵸, 오늘도 게스트분들이 네, 굉장히 착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정 게스트한테 박수를 다 쳐주세요. 네, 이런 경우는 진짜 흔치 않아요. 네. 네. 저는 처음 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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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꺼다 놓은 보리자루인데 저는 그러니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 작두 불렀을 때도 박수 쳤나요 사람들이? 작두도 쳤죠. 그 다음에 아, 이제 누구 닮았다. 그 다음에 조롱이 시작됐죠. 조롱이 시작됐죠. 예, 확대해가지고 예, 예. 예. 자, 아무튼 유희관 씨가 넉살 씨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유희관 씨가 월간 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넉살 씨처럼 이제 뭔가 예. 매주 게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그쵸, 코너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희관 형님이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자. 우리 코너를 좀 바꿔보면 어떠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예. 월간으로 바꾸고 싶다? 월간도 좋고 뭐 왜냐면은 이제 마피아 그때 작가님이 그러더라고요. 넉살은 너무 티가 난다. 아, 너는 너무 못해. 게임을 못한다? 너 진짜 최악이야. 아, 그 종이를 피는 순간 자기는 알겠대요. 그 정도예요? 네. 그때 틀리지 않았나요? 몇 번 제가 이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넌 너무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무례하네요. 네, 오자마자 근데... 2기가 1기한테 코너를 내놔라. 근데 어찌됐든, 저는 좀 번갈아가면서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든 뭐 혹시 좀 바꿀 의향이 있으시면 예. 예, 저는 뭐 언제든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매주 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안 돼요. 지금 한 달에 두 번 오잖아요. 아니. 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 와서 한 번 치고 나가는 패턴. 그러면은 지금 제 월급의 두 배가 되는 거니까 나쁘진 않네요. 왜 두 배죠? 두 번 더 나오니까요. 오늘 횟수로 받는 거예요? 예, 횟수로 받는 거니까. 출장비로 그렇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예, 일당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냥 토크 대충 해봤고요. 매주는 싫어요.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베텐에 집결해 있는 솔로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분들이 솔로 지옥에서 오셨습니다. 도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녀 유시은 씨. 보이는 대로 솔직하고 시원시원해서 더 예쁜 매력쟁이 돌돌하 윤하정 씨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남심 저격 방송 베텐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한 분씩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아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건 방송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마이크 테스트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아, 그럼 다시 해야죠. 그렇죠. 예.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지옥 3에 출연한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손동작이 뭔가 그러니까 제스처를 유랑 씨랑 은을 다 쓴 건가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손을 가만히 못 내둬가지고 다들 예. 저한테 연극하면서 하냐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 모습이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렇군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지옥 3에 나온 유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났다. 손이 거의 안 무네요. 예. 멋있다. 멋있어. 힙합 같아. 아이돌 리더 느낌이에요. 예. 걸그룹보다 더 잘한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그러면, 하정님. 아,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저희.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저희 아이성향 라디오예요. 예. 이성향인 분들이 오히려 특이한 분들이고. 네. 예. 안녕하세요. 윤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솔로지옥 3에 출연해서 저 글로벌한 인기, 그렇죠? 해외에도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인기도 얻고 조금씩 네. 방송 출연도 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라디오랑 또 SBS도 처음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섭외가 왔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하늘을 날듯이 기뻤고요. 섭외. 네. 이거 진심인데. 표현 좋다. 아하, 하늘을 날듯이. 하늘을 날듯이.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꼭 하고 싶다고 했고 네, 너무 섭외해주신 작가님? 피디님이 하셨나요, 혹시? 작가일 겁니다. 작가님이 연락주셨어요. 사랑합니다. 사정이라도 나와서 더 예. 좋고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빈말로의 행기가 난다고 하시면 되는데. 아, 네. 빈말로 아니다. 네,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인위적이란 말 많이 듣는데 이게 찐이에요. 솔로지옥 보고 오세요, 여러분. 네. 안 보셨구나? 야, 안 보셨구나. 저희 라디오를 그럼 뭐 하정 씨 어떠셨습니까? 섭외 왔을 때? 저는 근데
나가고 싶었는데 조금 걱정됐어요. 아, 왜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제 녹화했던 거를 편집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은 부분만 나갔을 텐데 이번에 좀 약간 생이잖아요. 아, 생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이 처음이니까 예, 예. 말실수할까봐. 말실수할까봐. 아, 계속 옆에서 말실수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묻힐 거예요. 한번 해봐. 될 대로 대라시고 하는데. 아, 좋다. 힙합퍼잖아요. 욕먹는 사람은. 지금 넉살이 뭐라고 했는지 묻혀버렸네요. 네, 가자고. 가자. 야, 넉살 뭔가 그 회식 장소에서 보는 기빨리던 모습. 아니야, 저는 마피아 때. 마피아 때 올게요. 2부에 좀 오겠습니다. 아, 예. 저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아이 성향이고 그래가지고 예, 벌써 뭐 시은 씨나 또 하정 씨 보면서 기빨린다고 벌써부터 지친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기빨리지 마세요.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댓글 속도가 엄청 빨라. 막 바바바바 이렇게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저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제 눈이 좀 맞아. 저도 안 아 글자를 키워드릴까요? 네. 아 네. 시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0.2? 오? 아, 진짜? 0.2. 그리고 난시 글씨 다 있어가지고. 여기 더 키워주세요. 아, 0.7. 저 0.7이니까. 그러면, 시은 씨도 눈이 안 좋으신가요? 좀, 그러니까 안 보여요. 뿌예요, 세상에. 뿌예요. 세상이 좀 아름다운 편? 뿌에서? 근데 보통 방송 출연하면 렌즈라도 끼고 오든가. 네. 아, 근데 이게 또 전 원시여가지고 렌즈가 없어요. 아, 네. 할머니 눈. 네.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하정 씨 급 더워지신 것 같은데. 아, 나 저 언니 때문에 기빨려요. 제일 시원하게 입고 오셨지만 예, 예. 아, 이렇게 더워하시. 저희 스튜디오가 좀 그 지옥도 네. 온도에 맞춰놨어요. 네. 아, 네. 더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더라. 그쵸. 이거 뭐예요? 두 분 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마이크에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시면 좋겠다. 아니 그 정도 아니고. 저 안 보여. 아,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아니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아, 아 이건 어차피 저만 보는 거니까. 아,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은 씨가 읽어버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건 안 읽으셔도 되고. 지금 고작 인사 한번 한 거죠? 아, 마취제 좀 타고 아유, 조금만 텐션을 떨어뜨려서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미인대회 출신이세요. 아, 예, 그래가지고 유시은 씨는 2022년 미스코리아 선이래요. 선 출신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네. 윤하정 씨는 2021년 전국 춘향 선발대회 숙 출신. 와. 예. 어. 두 분 다 저 출신이네. 선수 출신이네, 진짜. 예. 혹시 그 하정 씨는 남이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나 미스 춘향이야.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그렇죠. 남이춘? 예. 너무 오글거리네요. 왜요? 왜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니, 저희 고정 게스트였다가 떠난 친구가 그렇지, 있는데, 그분이 미스 춘향 출신이라, 아, 예. 그래가지고, 남이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별명이 미춘이에요. 미춘이? 예. 저는 춘향인 거를 솔직히 좀 숨기고 숨겨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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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아 제가 그때 너무 이제 오글거리게 해가지고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 팬들이 찾아내시더라고요. 저도 그 봤어요. 춘향 선발대회 영상들. 네. 아 거기 이제 굴욕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거기는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한 거죠. 뭐 네. 다들 지금 찾아보고 온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안 돼요. 예. 멈춰. 멈춰. 절대 안 돼. 멈춰. 예. 자 옆에 넉살 씨 어떻게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렇게? 아 네. 저 처음 뵙죠. 예. 저 구경해 주세요. 아시아 최고의 래퍼. 저는요?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 랩 한 소절 해주시면 안 돼요? 한 소절 해주세요. 아니 잡도 한 소절 해주세요. 아니 방송에 저 같은 녀석 랩 올리기에는 할 게 많아서. 왜 워낙 실력자시니까. 어 숨긴다. 이런 데서 안 한대요. 아니 예. 내용이 너무 많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할 게 많습니다. 아 게스트가 원하는데 안 해주고 진짜. 아, 안 해요. 일단 돈을 예. 내야 해요. 네 제가 유료로. 직접 드릴게요. 멜론을. 공연 가야 합니다. 네. 유료로만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이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솔로 지역에 저랑 넉살 예 딱 두 명만 있다. 아 진짜 예, 첫인상 질문 수준 누구로 선택할 건지 너무 그지 같다. 예, 예. 예. 제가 써놓은 거 아니고 메인 작가 써놓은 거 저희도 거예요. 앨범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진짜 앨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위에 상탈은 하고서 아니 뭐 상탈 뭐 이따금치까지 대부분 예. 셔츠 같은 건 입고 슬로우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막 아니 한 시즌도 안 보셨어요?
저는 그냥 저 짤로 보죠. 짤 상탈한 짤만 봤어요. 다들 느린 상태로 엄청 멋지게 아니요, 아니요. 예쁘게 그건, 막 걸어 나오시죠. 그건 이제 해변에서 뭐가 이벤트가 있거나 할 때만 그런 거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그래도 옷을 입고 계시죠. 네, 뭘 본 거예요? 그럼 뭐 일단 막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부분 막 되게 멋진 몸을 막 과시하고 네. 투핫 막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투핫. 거긴 외국 분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본 거 아니에요? 뭐지? 네. 그래서 성재형이랑 저랑 딱 두 명만 있다. 아하. 예, 예. 진짜 별로인 질문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질문에 이게 뭡니까? 어떻게 뭐, 되는 거지? 예. 질문 마무리가? 아, 질문 마무리. 질문 마무리는 대답이어야 되는데. 아, 대답이 안 나오네요. 첫인상 선택 누구를 하실 거예요? 첫인상이에요, 첫인상. 예. 근데 어려운 게, 아직 뭐, 알지, 저는 첫인상밖에 안 돼. 첫인상? 예, 예, 예. 어, 저는 넉살. 됐다, 됐어, 됐어. 그래요. 예. 왜, 이유, 이유. 하정님. 아, 아니, 이유. 그게 아니라, 예. 조금, 이렇게, 무서우세요. 제가? 아니, 그, 처음 뵀을 때. 그렇지. 안 웃고 계시면 맞아, 살짝 맞아. 이렇게 무게감이 있어 보이시는데. 아, 네. 오, 전 오히려 여기 네. 배성재 안에. 아, 네. 아, 네. 아, 그래요? 왜냐면 랩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매너 네. 없죠. 아, 근데 일단. 좀, 여자분이 한 소절만 부탁하는데 그거를, 아, 저는 입금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좀 이렇게. 공감대 해주시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거 F지? F예요. 아 예. 역시 저 사람 잘 알아보죠? F 환장합니다. 나 진짜 F 환장하거든. 아 F 환장해요? 네. 어. 사람 살려. 너무 힘들어. 아. 예. 아 그렇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뭐 깊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죠? 깊이 물어봤자 예. 질문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저 죄송할 뿐입니다. 예. 자, 솔로지옥 3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엄청 알아볼 시기일 것 같은데. 그러게. 얼마나 좀 알아보고 사람들이 좀 반응하시는지. 진짜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생얼로 다녀서 정말 페인인데도 왜냐면 페인이라고요? 네, 페인. 그러니까 왜냐면 부어 있거나 해도 어차피 부은 저더라고요. 못 알아볼 줄 알고 막 다니는데도 막 와서 인사해 주시고. 아, 많이 알아보고 솔로주 잘 봤어요. 네. 이러고. 네. 네. 하정님은? 저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못 알아보고 제가 최근에 한번 해외 행사 때문에 해외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어디 가셨어요? 놀러 일본 한번 가고 최근에 홍콩 이렇게 갔다 왔는데 와, 와 가는 데마다 네. 외국인들 공항부터 하정? 하정? 야, 야 이큐감은 장난 아니에요 해외에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제가 진짜 완전 언니 말대로 진짜 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그냥 지금 스타일도 완전 다르잖아요 이거, 네. 이, 지금도 저 편하게 입고 왔는데 이것보다 더 프리하게 안경 쓰고 아까 혹시 들어오실 때 그 김수용님 못 맞추셨어요 혹시 진짜 팬인가요? 우리 한 분 계셨어요. 그래야네. 아니 지금 안 계시니까 수바오님. 예, 예. 수바오 형님. 예. 아 역시 그 땡플릭스 글로벌 OTT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맞아. 알아보시고 대단하시네요. 맞아. 예. 맞아. 외국에서 더 많이 알아봐 주신다고 하더라고. 야 해외 갈 때마다 기분 되게 좋겠다. 멋있다. 그러니까. 예. SNS 팔로우 숫자는 얼마나 상승하셨습니까? 저는 1만이었는데 지금 예. 113만. 와, 100만이 넘었어요? 113만. 와, 100배 상승이네요. 감사합니다. 야, 어마어마하다. 시인 씨는 혹시? 저는 한 6만 정도였는데 예. 지금 한 119만에서 20만? 와, 이 솔로족 한번 나오면 100만 무조건 그쵸? 뚫는 거군요. 진짜 대단하다. 야,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네. 솔로지옥, 나는 솔로, 하트 시그널 요 정도 있었다가 요즘은 뭐 그 환승연애, 연애남매, 체인지데이즈, 러브캐처 이렇게 연프들이 많아졌는데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혹시 들어온 적 없으신가요? 있었어요. 아하. 아하. 근데 뭔가 혹시... 말하기 꺼려진다. 네, 넘어가자. 세 군데 나왔다. 진짜 인기쟁이네. 근데 전 솔로지역이 저랑 딱 적합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도 예. 없이 솔로지역으로 갔고요. 그렇구나. 네. 이게 뭔가 그 제작진이 이제 섭외하는 그 과정들을 네. 눈에 확 띄는 분들이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좀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예. 하정 씨는 전 없어요. 없었어요. 솔로지역이. 아니, 솔로지역도 제가 지원해서 네. 나간 거기 때문에. 아, 지원하셨어요? 네. 도입은 또. 네. 왜 지원하셨어요? 저요? 한번 여기서 내가 나의 끼를 발휘해보겠다. 네. 아니, 그니까 제가 집순이어가지고 사람 만날 그런 게 없었는데, 솔로지옥 보면 그래도 제가 이제 얼굴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보증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멋쟁이,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진짜 프로그램 취지 네. 그대로. 좋다. 네. 너무 좋지. 근데 맞아.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은 조금 약간 분위기가 막 알콩달콩한데 제 성격상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시원시원한 솔로 지옥 가자. 해서 솔로 지옥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야, 이 프로그램들 장르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 솔로 지옥만의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 프로그램 볼 때마다 정말 그 빠져드는 포인트가 천국도 갈 때. 아~ 천국도 룸서비스. 뭔지 알죠? 기가 막힌 것도 시켜드시더라고요. 진짜로.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먹는 거네 또. 아니, 근데 막 주문하실 때 지옥도에서 고생 좀 하다 오셔서 그런지 맞아요. 다들 맞아요. 한없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환장했듯이. 예. 네. 그때가 저희 때는 또 특히 좀. 음식이 진짜 좀 열악했잖아요. 당근. 맞아. 진짜 우리끼리 다음날 오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 같아. 나와가지고 다음날 감자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진짜 감자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극도로 몰아넣으니까 없던 식탐이 저는 생겨서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보기 좋은 게 지옥도에서 고생하다 온 분들이라서 이제 외모도 그렇게 화려하고 먹는 거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실 분들 조절하면서 드실 분들 같은데 천국도에서 미친 듯이 드세요 다들. 네. 이게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 맞아. 예.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정말 굶겨 놓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몰아 넣어야지. 시은 씨는 솔로주옥 어떻게 출연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솔로주옥 전에 이제 뭔가 예능 출연을 이제 몇 번 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서 막 추천을 많이 일반 분들이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을 받긴 했는데 제가 또 연애를 한 3년 동안 못 하다가 그걸 이제 알게 돼서 그럼 저 여기 가면 멋진 남자들 만날 수 있는 거냐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거의 등장부터 그 프로그램의 텐션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진짜 먼 길을 걸어 내려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다른 분들 다 입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 예. 안 힘드셨나요? 시작부터? 기빨릴 것 같은데. 기빨리죠? 그쵸? 어때요? 먼저 어디서? 기빨린 게 아니라 저는 작가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제발 첫 번째만 아니게 바라.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 맞아.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완전, 너무 좋아서. 땡볕이랑. 그냥 앉아 있으면 타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따가워요, 살이. 맞아.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웃고 있어야 돼. 더워 죽겠는데. 와, 그렇군요. 이게 저도 방송을 해보니까 대충 방송 그림을 보면 저 정도면 온도가 어느 정도겠다.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겠구나가 맞아요. 보이는데 그리고 분량 자체가 엄청 길 것 같은데 오프닝이 그거를 계속 앉아서 그 맞아요. 남자 여자분들이 맞아요. 그냥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뭔가 좀 멋지고 잘생기고 좀 키도 크면 저렇게 한번 등장해보고 싶다. 덮고 자시고 이거는 뭐 일단은 뭐 비주얼이 탈락이면 예. 영원히 이거 신청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작두와 함께 이제 뭔가 아장아장. 예, 멀리서 아장아장 그러면 그런 비하는 하지 마세요. 아니, 솔로 지옥에서 아장아장 들어오면 되게 멋있 것 같은데. 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럼 뭐 천국으로는 한 번도 못 가고 지옥에서 계속 감자 오고 있어요. 한국도 탈출하겠죠 뭐. 그렇죠. 예. 그런 포지션 한 명 있어요. 미랑하겠죠 미랑. 어디 제 배 들어오는 한 명 있어야죠. 예. 아장아장. 근데 두 분은 원래 솔로 지옥에서 그 전에 알던 사이신데. 맞아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척 하느라 힘들었다고. 네, 힘들었죠. 아니,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맞아. 저기서 여자게 걸어오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는 얼굴인 거예요. 근데 제가 표정 관리 진짜 못해요.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그런 거 포커페이스 잘하니까 나도 표정 관리 안 돼. 나 거기서 봤잖아. 근데 제가 막 진짜 뻥을 치고 콧구멍이 막 그런 거 하고 더 못하더라고요. 언니 이걸 하고 나왔는데 참았는데 언니 이제 아무나 생각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카메라가 우르르르르 다 언니 쪽으로 트는 거야. 좀 힘들었어요. 걸릴 뻔했구나. 네. 근데 신기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여자 둘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아는 애랑 시작을 하네. 아 집중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조금 아는 사람이 나와서 좀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화정이 있어서 조금 심적으로 안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경쟁을 내면적으로 하는 건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좀 힘이 되죠. 네,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더 친해지셨겠네요. 그거 찍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냥 뭐 이렇게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서로 연애 조언이라 연애 조언 네. 서로 연애를 못하는 그런 그룹 배우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네. 그런 얘기 많이 안 나누시고 그렇네요. 그 지옥도의 가장 지옥 같은 점은 뭔가요? 저희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또 워낙 그 근사한 분들이 계시니까 지옥? 저기도 괜찮 천국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정도면 뭐 예. 일단 너무 덥고 맞아 밥이 열악하고 맞아. 일단 그리고 객관부가 너무 많아요. 객관구가 뭐야? 객관구요? 객관구. 아, 객관구가. 그 저기 바다에 아, 있는 아, 벌레들, 아, 벌레들. 아, 바퀴벌레 같은 친구들. 어, 객검이 많더라 가지고 뭐. 아, 객검이 아니야. 객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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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객관구. 예. 맞아. 엄청 그 뒷바다가 있는데 맞아. 거기를 이제 가면 아우. 한 발자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맞아. 소리가 들리고 걔네들도 이제 사람이 익숙한가 봐요. 제가 촬영도 오래 있으니까 다리를 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객관구가요? 객관구는 괜찮은 게 바퀴벌레랑 동침을 했어요, 저희는. 아이고.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자잖아요. 객관구야? 그? 아니야! 바퀴벌레. 아니야! 바퀴보다 객관구가 훨씬 나아요. 객관구 되게 깨끗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퀴였다니까요, 저는. 바퀴는 더 안 좋지. 안 좋잖아요. 예. 그 더 안 좋았다는 걸 지금 호소하는 건데. 아니, 잘 때 누우려고 하니까 막 베개에서 귀에 사사사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더니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아, 바퀴는. 그래서 제가 근데 딱 했더니 이미 다 아. 작가님들 다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옆에서 혜선이가 곤이 자고 있는데 제가 혜선이를 좀 깨웠어요. 진짜 미안한데 나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 이러니까 얘가 또 시력이 마이너스 몇, 뭐 어디 남나 20인가? 다들 왜 말이 안 좋아? 20이 어디 있어? 마이너스 20이 어디 있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뭐 두더지예요? 아니 그래서 뭐 마이너스 바퀴도 거짓말 아니야?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요 진짜 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다들 그래서, 보니까 아니, 눈이 안 보이네 세 마이너스 20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혜선아 진짜 미안한데 이거 잡아주면 안 돼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아, 나는 바퀴가 안 무서운데 언니 내가 눈이 사실 엄청 나빠서 바퀴가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없네 그래서 베개까지 와가지고 베개 앞에 있는데 얘가 어디 언니한테 눈 앞에 여기 눈알의 앞에 바퀴벌레가 닿을 것 같은데 안 보인대요. 오 무서워. 앞에까지 이렇게 갔구나. 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랬는데. 이래서 아, 제가 에? 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 다 눈알에 닿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 언니 그냥 언니가 말하면 칠게 이러요. 여기 이렇게 쳐가지고 어 잡혔다는 거야. 근데 혜선이가 성격이 아. 너무 좋고 해서 지금 화날 법도 한데 예. 너무 좋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더워. 아 저 그날 약간 이거 후끈거리네요. 뭐 저희가 받을 틈도 없이 마무리 해버리시네요. 네. 아, 너무 대박이다. 아, 프린드네 광인들만 이제 네. 솔로족에 뽑는 건지. 네. 시현님이 눈이 되고 저기 이렇게 또 주먹으로 네. 쓰시고. 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가 이제 여기 가면은 절대 벌레를 보고 소리만 지르지 말아라를 좀 명령을 받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그것만 꼴배기 싫은 게 없다. 그래서 아 이거 보고 아, 이거 말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요. 예. 아 그래서 바퀴벌레 이런 거나 이런 거 볼 때 저는 볼 때. 진짜 참았어요. 입에라도 넣은 것처럼. 어? 네, 그 누가 소리 지를 때 이미 여자들 소리 지르는 분 많아서 내가 잡아줄게 이런 것도 했고 좀 뿌듯했어요. 잡을 네. 생각은 없는데. 아 잡았어요. 한번 나. 아 잡았어요. 네. 나만 잡아줬어요. 네. 네. 엄마가 시력, 굉장히 예.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 네. 시력이 마이너스 20도 있구나라는 거를 또 마이너스 20 네. 어, 있을 수도 있죠. 아닌가? 진짜 흐린 마이너스 10대 진짜 흐린 흐는광 흐는광 마이너스 20이면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잡아서 너무 고마웠다. 저희 둘만 알던 에피소드인데 너무 고마워. 정말 배는 게 없는 거죠 사실. 배는 게 없는 예. 네. 어, 왜 더운지 알겠어. 아 그렇죠. 그치, 예. 나 언니가 말한 것 때문에 더워. 언니 열기가 막 느껴져. 그러니까요. 두 분이 제일 시원하게 입으셨네. 전 두 겹 입었는데. 저는 셔츠까지 입었어요. 네. 네. 아, 그렇네요. 안 더우세요? 어, 더워요. 예. 아, 멀쩡해 보이시긴 하는데. 멀쩡하긴 하죠. 네. 조금 더울 뿐이지. 자, 어쨌든 또 토크를 해보고 두 분은 솔로 지역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알려지긴 했지만 네. 또 솔로 지역을 안 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야하.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작두 한 소절은 절대 안 해준다고 했지만 예. 비슷한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유시훈 1997년 학창 시절부터 타고난 미모로 인기가 많았고요. 항공 서비스 학과에 지나 영재를 꿈꾸며 준비하더죠. 어머니의 권유로 2021년 미스코리아 출전해서 선임되면서 미녀 인증을 했고요. 차가워 보이는 성격과 다르게 털털한 성격으로 옆집 언니 같은 성격을 소유자 특히는 노래로 가수의 꿈도 키웠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배우와서 방송하는 꿈을 얼마든지 이해하니 취미는 독서 꽃꽂이 마사지와 반신욕으로 혈액을 순환하는 미친 자손인스러운 말투가 특징을 연주 직업은 모델로 최근 제로 소주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걸업을 찍고 있으며 땡튜브 유시훈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나자 1998년생 역시 항공 관광과를 진학해서 공부하던 중 예쁜 미모로 가만 놔둘 수 없어 2021년 전국 중향 대회 출전 수기되면서 남친이 됐고요. 패션 의류 회사에서 일하던 중 솔로적인 출연하면서 연예계 발을 걸치고 공개에 떠오른 라이징 스타이자 인플루언서 땡튜버 굉장히 솔직한 스타일로 돌고 돌아 좀 돌돌하라는 별명을 만들어냈고 현재 돌돌하 땡튜브 채널을 운영 중 지금도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해서 별명은 바꿔서 가이돌 특기는 운전이고요. 하정 턱 플러팅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밥 많이 하고 특이 상황으로 엉덩이 목구멍 좀 있다고 합니다. 야 자세히 네. 시간이 42초밖에 안 나왔어요. 야 대단한데요. 예. 오, 잘 됐네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돼서 이유식과 커피를 모두 선물로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초 역대급이네요. 야 이게 참. 자 하정님의 마지막 줄이. 아니 여기에도 있어요. 그럼 잠시만요. 저희 중에도 있어요. 왜요? 운명인데요. 왜요라고 누가 그러셨죠? 누가 있지? 네. 아 저도 있긴 한데 예. 이게 없어지는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아니 약간 예. 약간 어렸을 때 잃어버린 반쪽 같은 거 아니에요? 반쪽이 만나서 지도가 완성된다든지 엉덩이가 한 몸인 사람이 있나요? 너무 끔찍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끔찍한 소리 하고 그러세요. 기생에서 봤어요? 아니 뭐 용이 완성된다든지. 거예요. 네,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예. 아니 파정님이 진짜로 예. 그딴 소리는 짓거리지 말라는 그러니까, 걸로. 지금 턱된 거시네요. 아니에요. 알아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정이시네요. 턱 플러팅 할 줄 아시는 턱 돌릴 뻔했어요. 자, 두 분 다 예. 미인대 출신이십니다. 춘향대회 미스 코리아. 예. 이거 사실 일반인들은 어지간하면 출전 생각을 못 하는데 맞아. 추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도장깨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미인대예요? 예. 아, 이 정도. 아, 저는 엄마가. 엄마가? 네. 아. 네. 너의 다양한 길을 미코에 한번 펼쳐보겠니? 네. 아, 엄마가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매니징을 해주시는 거죠. 네. 어머니 아니면 샵 원장님이 원래 미스코리아는. 네. 네. 요즘엔 그런 거 없고요. 아, 네. 그거 옛날 얘기예요. 미스코리아 머리 네, 이렇게 있다마는 게 같이 만들던 시절 얘기예요. 무슨 옛날 미용실 원장님 미스코리아. 네. 옛날 사람이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저도. 아 진짜 80년대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예. 아 죄송합니다. 사자머리 미코 시절. 그래요. 예. 저 그때 끝났어요. 아 요즘에는 저 미스코리아 TV에서 공중파에서 안 해주죠? 이번에는 네. 거기 그 우영우한데 어디지? ENA에서 방영을 했었어. 중간에서 네. 방송은 다 하더라고요. 예, 예. 방송은 하지만 방송하는 예. 채널이 조금씩 바뀌죠. 예, 예. 예. 다시 핫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춘향대회는 네. 어떻게 출전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항공과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유난히 좀 키 큰 아이들이 많은 그런 학교로 유명해서 제 친구들 다 미스쿨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나도 좀 이쁘다는 거 인정받고 싶은데 나가려니까 친구들에 비해 키가 너무 작아. 아하. 키가 얼마 되시죠? 저 66이요. 오, 저희 큰 키인데 미스코리아는 70대가 돼야 되나요? 아, 근데 뭔가 그렇지. 약간 느낌이 제 친구들 나간 친구들 다 170 넘어가지고 맞아.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맞아. 애들도 근데 키가 좀 작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미스춘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거기를 한번 나가볼까 집에서도 그게 더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게 또 너무 큰 대회여서. 예. 춘향도. 근데 그 항공 서비스 학과랑 네. 항공 관광과랑 네. 뭐 네. 다른 게 있나요? 둘 다 뭔가 사실... 이제 승무원이 되는 코스인가요? 그렇죠. 근데 비슷하긴 한데 예. 저희 학교는 관광이다 보니까 승무원 쪽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관광 쪽도 같이 서비스 다른 호텔이나 뭐 관광 쪽 이런 쪽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막 외국어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뭔가 관광 외국어는 네. 이제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수업을 듣긴 했는데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아니 세계 나라나 말해놓고 사전 차단으로. 네네네. 예. 네. 그래요. 요거 못하니까 시키지 마세요. 네. 칼 차단. 예. 아 그리고 그. 유시은 씨는 동생도 2024년 미스 서울 선 출신이에요. 네. 미스 코리아 사상 자매가 최초로 왕관을 주고받았다고.
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진선미가 있는데 이제 선도 예. 뭐 두 번 두 명 있고 미도 두 명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서울 대회로 이제 지역을 나왔는데 어떻게 또 딱 선을 해가지고 제가 전년도였는데 2023년도 그 다음에 나와서 제가 진짜 왕관을 딱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동생 이름이 불리고 저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늘이 주신 진짜 역사다. 예. 해가지고 진짜 막, 대단하다 이거. 저 엄청 울었어요. 그 주면서 엄청 울면서. 동생도 울었나요? 동생은 눈 깜빡거리긴 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사진을 끝나고 찍어야 돼서 예. 절대 울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네. 아, 울었던 것 같아요. 걔도. 저는 진짜 뭐 이제 이미 저는 끝났으니까 울어도 되고. 진짜 너무 좋았죠. 야 이거는 정말 미스코리아 최초의 세습. 그러게 예. 어떻게 자매 두 분이 세상에. 네. 와.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동생이 또 저랑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예요? 그래서 학교 동기. 학교. 와.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얘. 아 그러세요? 안녕? 왜? 사장님은 왜라고 하셨죠? 네. 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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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뭐해? 아 아니, 누가 왜 이래요? 이걸 왜 봐? 이런 줄 알았어. 왜?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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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님 누구를 좀 이렇게 닮으신 거죠? 전 엄마. 전 엄마. 네, 네. 전 동생은? 엄마를 동생은 동생 둘이거든요. 저희는 네. 저희 이제 연년생이에요. 9789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둘은 아빠를 닮았어요. 와. 네. 이거 들으면 싫어하겠다. 왜요? 자기들 다 엄마 닮고 싶어 해가지고. 아, 아빠도 대단한 근데 외모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엄청 헌칠하시다는 뜻이네요. 결국에는. 네, 엄마도 엄청 예쁘시고 아빠도 되게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좀 인자하게 생기셔가지고. 네. 야, 대단하시다 엄마. 유전자가 이렇게 또. 네. 아버지 오열한다고 누가 댓글에. 아버지 오열만. 아니요 아니요 아빠 멋있고요. 근데 아빠는 성격 깡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윤하정 씨는 그 솔로지옥 출연할 때 직업이 패션 회사 직장인이었는데 지금도 다니시나요? 아니요 그만뒀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이제 연예계 활동을 좀 제대로 하시려고?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거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보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어느 쪽으로 이제 분야를 딱 할지 정하진 않으시고. 저는 연기 쪽. 연기 쪽. 아, 어떤 연기 쪽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인물로 치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역? 악역, 선역 뭐 많잖습니까? 아니면 뭐 캐릭터라든지. 근데 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네. 하고 싶은 건 있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예, 예. 여기서 아니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아, sorry? 그래서 막 무슨. 아, 시동이 걸렸구만 이제 시작됐구만. 이게 무슨 아이예요? 그렇죠. 예. 여기도 입니다. 예. 네. 그래요? 저는 악역 잘할 것 같아요. 악역. 네. 악역. 악역 뭐 있지? 좀 뭔가 좀. 아, 악역. 아, 캐릭터 중에 뭐가 연진이 막 이런. 연진이 저도 노빠꾸탁 때문에 출연해서 예, 예. 보여줬었거든요. 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아니면 불륜녀. 불륜녀를 해보신다고요? 왜 하필이면 너무 센 거를 또 진짜 악역이다. 아 뭔가 이제 그 부부의 세계에 한소희 씨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약간 살짝 킹 받는 불륜요? 아 치명적인데. 네네. 아하. 그런 거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질문이 웃겨. 이 질문이 웃겨. 답을 정해놓고 다 그냥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강요를 해요. 저 잘할 것 같죠. 예. 저희도 의견 좀 갖고 싶어요. 저 그 연기 잘할 것 같죠?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뻔뻔한 불륜녀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뻔뻔한 불륜녀는 보통 극 중에서 봉변을 많이 당하잖아요. 막 머리채 잡힌다거나 막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예. 맞아. 그런 것도. 근데 요즘 또 달라요. 요즘 불륜녀들이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더 당당해. 드라마에서 현실에서도 현실에서 현실에서 어디서 보셨죠? 남편 말이 베테는 라디오예요. 잠깐 라디오니까 아니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라디오 스타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뭐 이렇게 오디션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 관리 똑바로 하던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 권선징악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그래도 이거 좀 진정을 좀 하고 합시다. 아, 자.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없어요. 자, 2부에 돌아와서 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뭘 안녕해요, 2부에 돌아온다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벌써 한 해 다 한 것 같다. 어우, 마이크 조금만 더. 저 이거 부채로. 아, 부채네. 어, 뺏어가지 말라고. 마이크 좀만 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 예. 여기 댓글도. 이제 아, 아. 아, 기빨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J. 아, 어머! INFJ 아니야, T. INFJ는 이제 희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제가 또 진행을 잘했어. 유치원 친구가 INFJ. 어? 어쩌라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세요? 완전 완전. 아, 그러세요? 제일 친한 친구. 뭐라는 거예요? 대단치 않네. INFJ. 가능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제 유치원 친구. 유명인인가요? 아니요. 저희 공감대를 어디서 근데 유치원 친구를 MBTI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혈액형 아니에요? 아니요. 최근에 했지. 아, 지금 친하니까. 완전 친하니까. 지금 친하니까. 유치원 때 같이 놀았던 신은 MBTI가 ESFJ. ESFJ. 네. 그게 유명인으로 치면 어떤 그 어? 스타일인가요? 어, 유명인이요? 아, 근데 뭐 많지 않은 위인들 뭐 이런 분들이 유명. 모르겠어요. 저 오늘 한번 집 가서 볼게요. 어, 나쁜이다. 하정 씨는 ISTP요. ISTP. 아, ETP이시군요. 어, 이거 어, 우리 엄마 MBTI. 어. 네. 시간 없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잡담 그만하시고요. 네. 자, 잠시만요. 이 정도면 어머니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앉혀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아, 이곳 베텐을 솔로 천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솔로 지옥에서 넘어온 두 분, 아, 유시은 씨, 윤하정 씨, 그리고 육아 지옥에서 살고 있는 넉살 씨와 함께하고 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네요. 육아 천국? 육아 천국이죠. 어, 육아 천국. 네, 아이가 없는 세상 생각할 수 없죠. 아, 집은 천국도다? 집은 지옥도인데 아이는 천사다. 아, 지옥도에. 어, 그래요. 네,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아이는. 아, 그렇군요. 자꾸 던져요, 뭐를. 몇 살이에요? 이제 두 살. 귀엽겠다. 너무 귀여울 텐데. 장난감 칼을 항상 들고 다녀요. 칼을 진짜? 좋아해서. 어, 너무 귀여울 텐데. 네. 장난감 과일 써는 칼을 항상 들고 아버지 네. 이제 제가 아빠잖아요. 제 네. 눈앞에서 막 휘둘면서 아~ 이러는 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어린, 넉, 어린 넉살 느낌이. 어린 넉살 뱅뱅. 자 그러면 어, 룰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인데요. 자 먼저 룰을 들어보시죠. 네. 봤네. 자 이렇게 4인 마피아 게임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제목에서 마피아를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호! 어, 나 이런 거, 나 제발 마피아 안 걸렸으면 좋겠어. 전 마피아 되고 싶어요. 아, 네, 한번 해보고 싶어. 첫 게임이에요, 마피아 인생. 오, 진짜로. 아, 진짜요? 어, 제가 두 개 뽑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에이, 하나 넣으세요. 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예, 예. 종이 모자라요. 제가 지금 예. 미리 봐도 돼요? 안 됩니다. 같이 보시죠. 오픈. 예, 예. 예. 표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을 한번 이제 베디에게 예. 넘겨주시면. 네. 네.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끝났구나. 네네. 하정님은 좀. 뭐 마피아 게임 좀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오, 많이 해보신 눈빛인데? 아니. 옛날에 해봤는데 항상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와, 약간 표정 관리를 악역의 진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냥 웃기거든요. 제가 시민이어도 웃기고 마피아도 웃겨서 웃는데 웃는 걸 보고 어? 아하. 너 마피아네! 이러면서 아, 그래요? 네. 지금 표정 관리 잘하셔야 돼요. 쪽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쪽지 그렇죠. 보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단어 때문에 네. 막 이렇게 막 곰곰이 생각한다거나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왜냐면 그 기억이 안 나서 마피아가 다시 쪽지를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거의 걸려요. 두 번 보시는 분이 대부분 마피아이기 네. 때문에 아. 예, 보시죠 일단. 아, 네. 볼까요? 예. 자, 내 연인한테 해본 귀엽거나 심했던 장난은 이게 이제 공통 토크 주제고요. 귀엽거나 심했던 장난 그리고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을 겁니다. 보통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보통 두세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그 단어를 한 번 입 밖에 내시면 됩니다. 네. 자, 시은 씨 혹시 멘탈이 언니인 것 같아. 네, 지금 벌써 약간 그 어, 딱 봐도 언니인 것 같아. 타임. 그러면 제가 어, 타임, 만약에 뭐, 네. 제가 시민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 아, 제가 마피아예요. 아닌데 내가 시민이에요. 근데 마피아를 의심 받아서 하면 제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지목을 당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목 당해서 모두가 이제 투표를 해서 네. 투표를 가장 많이 지목을 당한 사람 마지막 날에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 마지막. 내가 봤을 때 언닌 것 같아. 딱 봐도. 아니야. 난 여긴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서로를 지금 게스트끼리. 아니 아니. 원래 여자의 적은 여자니까. 아니야. 저는 여자가 좋아요. 네. 여자의 적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오, 가만히 있었는데 두 분이서 알아서. 오늘 자동 사냥이네요. 오늘도. 자동 사냥. 예. 아 예. 종이는 잘 접어서 주머니 같은 데 숨겨놨어요. 네. 안 보이게. 왜냐면 잘못 올려놨다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연인에게 해본 귀엽거나 심했던 장난. 자, 넉살 씨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죠. 심했던 장난? 아, 이거는 진짜 별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을 정해야겠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연인, 연인이라는데. 연인에게 해본 귀엽거나 심했던 장난. 아, 근데 저도 지금 막상 크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귀엽거나? 그러니까, 귀엽. 아, 저도 장난을 제가 막 치는 타입이 아니어서 뭐가 있을까? 아, 약간 오늘은 바로 안 나오네요, 좀. 그렇죠. 저 이게 쉽지 않아서. 아, 맞아, 정리 좀 해봐요. 네, 사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할게? 왜 헷갈립니까? 아, 헷갈릴 수 있죠.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예. 좀 먼저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은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저 좀 예. 넉살이 뭔가 여기서 시범을 안 보인다. 아, 왜냐면은 수상하네요. 아니 저는 막 장난을 치고 이런 타입이 아니 저는 이벤트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네, 그냥 그 결혼 저기 뭐 생일 때 뭐 먹을까 그냥 미리 정하거나 뭐 가지고 싶은 거나 얘기를 다 하고서 좀 이런 타입이라 그래요 이거가 생각이 안 난다 넉살 엄청 장난쳤을 것 같은데 아니 평소에 그렇게 뭐 말장난 같은 거는 뭐 하지만 귀엽거나 심했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장난. 장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예. 약간 살짝 내로남불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아 하정 씨는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버릇이에요. 약간 제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면 숨어요. 강만 보이면 사라진다. 네네. 사라져서 예. 숨어서 뭐 이걸 많이 해요. 아 놀래키는 걸.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번 만나면 좀 오래 만나니까 남자친구들이 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네네. 이제 알아요. 아 저기쯤 이제 튀어나오겠다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더라고요. 다른 사람 먼저 보내면 제가 막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와! 이러고 있거든요. 아 시색대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네. 있고 그렇지. 네. 길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먼저 안 걸어가고 저만 뻘쭘해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 어딨어 빼다 이러고 진짜 귀여운 것 귀여운 같아요. 신발꼭질 장난을. 네네. 내로남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근데 저한테 하는 거 안 좋아요. 아, 아 역시 불륜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난 안 돼. 나한테 아니, 제가 내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한번 놀라면 남의 심장은 내 거 아니니까. 네, 네. 철렁. 내 심장 아닌데 뭐. 네. 아, 본인은 놀라면 빵 이렇게 완전 놀라. 네, 네. 그래가지고 난 로맨스야. 그런 식으로 귀여운 장난이네요. 심장이 약한데 악역을 맡겠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없나요? 이 장난 정도? 귀여운 장난이긴 하네요. 근데 연인끼리는 사실 숨었다가 놀래키는 정도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맞네. 보통은 진짜 막 새벽 시간에 근무자 놀래키고 막 이런 거가. 아 놀래, 그런 거는 진짜 서로 뒤로 넘어가서 예민한데. 예. 아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귀엽고. 귀엽네.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생각이 안 나시나요? 역사 씨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만 하고 아무도 안 했는데 왜 저만? 네. 아니 그냥. 아니, 진짜 이제 생각났어요? 저희 뭐 부부니까 뭐 시원하게 뭐 서로 방구 좀 끼고. 그건 좀 심한 장난 아닙니까? 저희 집은 거의 뭐 드러머의 집 수준인데. 아 그래요? 예 네,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거. 그래요. 예. 그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이? 아니 그렇다면 얼굴에다가 그러진 않고 예, 그냥 뭐 이제 뭐 가리지 않고 뭐 그냥 자기가 끼고 싶을 때 빡 이제 끼고. 예. 아 일부러 소리 내서? 예예 일부러 좀 소리도 내고 이런 거 정도. 눌러보라고 하고? 아니 누르지도 않아요. 아 버튼은 안 하고? 그냥 뭐 갑작스럽게 뭐 일어난 사고. 아 기습? 기습. 선전포고 예, 없이? 예예. 예. 뭐 그런 정도? 알겠습니다. 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좀 더러운 쪽이라 좀 막 무지가 않고 분위기가 좀 쌓이진 것 같아서 예, 예. 재미가 없네요. 예, 좀 그렇네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장난 생각이 안 나네. 아주 쉽지 않아요 질문이. 작가가 못소리거든요. 에이 이게 특집에 나오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이라. 네, 특집에 나오는 주제가 아닌데 되게 어려운 걸 그냥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 조절 안 하고 그냥 심어놨어요. 아 뭐 머리를 막 한 안 감고 뭐 머리를 냄새 맡아보라던데.
바닥에 들어오는 이상하네요 좀. 예. 아무튼 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좀 콤플렉스가 많아요. 근데 발도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춤을 많이 춰가지고 좀 살짝 벌어져 있고 못생겼는데 그래서 땀이 잘 안 나거든요. 춤을 많이 추셨어요? 네, 춤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춤 많이 발이 벌어질 정도로? 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나는 발냄새 안 나는데 맡아봐. 진짜 안 나. 진짜 아. 맡아봐.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악! 이렇게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네. 냄새는 안 나고 진짜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이제 코에 다 끼시는구나. 발가락 안 나는 거 확실합니까? 남자친구분들이 안 난다고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나요? 이건 내로남불 느낌이 이건 진짜 내로남불. 진짜 내로남불. 진짜 안 나. 진짜로. 진짜로. 남친들이 비염이었을 수도 있고 사귈 때 말고 헤어진 뒤에 한번 해보시면 그럼 확실히 알 텐데. 헤어진 뒤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거 사실. 헤어진 날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슬퍼요. 헤어졌는데 울기 바쁘게 종글남불이 종글남불. 가스. 내가 발냄이면 로맨스고. 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뭐 시은 씨가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저는 뭐 약간 전 좀 이렇게 귀여운 남자 되게 좋아했어요 성격이 그래서 약간 반응이 귀여운 분들 만났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약간 갑자기 뭐 가족끼리 뭐 떠나버린 이민을 간다 이런 정도 장난하면 제가 울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약간 심한데 귀여운 거 맞죠? 되게 빨리 마무리를. 아, 저는 진짜 심한 장난인데. 죄송한데 마무리하기 전에 약간 예령을 좀 주세요. 이제 끝나간다고. 네. 저희가 리액션할 타이밍이 네. 없어요. 이민 간다? 그 정도? 이민 간다, 뭐 이제 떠난다. 떠난다. 운명이 이렇게 인생이 네. 바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연인 입장에서는 슬프죠. 뚜두두둥 이런.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진짜 그런 장난이었죠? 죽었다, 언니. 나 감옥 가, 뭐 이런 걸로. 아니, 감옥에다. 감옥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너무 자극적이죠? 네. 예. 이민가 정도? 제일 좀 이제 리액션이 차이졌던 사람은 우는 거. 네, 울면서 그래서 그때 아 얘가 진짜 날 많이 좋아하는구나. 빨리 말을 해줬죠. 아니 이민 간다고 바로 눈물을. 아, 그러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쳤죠. 네, 그렇죠. 네. 이민 그랬지만 좀 심심한 반응 때문에 좀 재미없었던 적도 있나요? 심심한 반응이요? 예. 제가 워낙 리액션이 커가지고 이제 심심한 반응이 서로 안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깔끔하네요. 근데 이민 간다고 눈물을. 알겠습니다. 이거 왜 적으시는 거예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 그러니까. 시은 씨가 말한 단어는 뭐가 있나요? 지금 귀여운 이민 컴플렉스 시은 님이 예. 이민 그리고 이민밖에 없는데. 이민밖에 없죠. 눈물. 눈물. 예. 눈물. 이민 간다는 소리에 바로 눈물이 나온다? 이민 간다. 근데 왜 제가 말한 건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내로남불 내로남불만 적어 놨어요. 내로남불. 컴플렉스. 예. 발가락 이런 건 적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발은 아닌 것 같고. 발가락인데 이거를 발가락. 이걸 구체적으로 희생하려고 발가락을 벌려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마피아. 그렇군요. 언니. 아 의심이 가요? 왜 중간인가? 네. 그러니까 이민의 눈물. 뭐든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아하면 이민 간다 그러면 이민 눈물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허 그렇군요.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뭐 이렇게 기획권을 심했던 장난이 딱히 뭐 에피소드가 네? 저는 이렇게 막 장난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꽃배달을 갑자기 시키거나 꽃배달? 네.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야? 꽃배달? 왜? 거짓말. 꽃배달 얼마나 저 남자 저런 거 몰라. 얼마나 꽃배달? 확실히 좋은데요. 네. 직장으로 뭐 한다거나. 다정한 남자기 때문에 예. 다정? 다정 이런 키워드 아니에요? 예? 다정? 아니 따뜻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미용실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미용실? 예. 일부러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용실을 보낸다고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용실? 여자친구는 미용실을 샵. 네. 아니 미용실로 꽃 배달을 한다. 미용실에서 일하셨어요? 아니. 근데 미용실 아니 이게 머리하고 있는 머리를 하고 있을 때 보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 스웨터다. 예. 그렇죠. 예. 꽃다발은 언제든지 기습해도 반응이 좋습니다. 맞아요. 예. 기본기에 충실해야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다들 너무 좀 꽃등심을 보내는 거 아니냐고 질문 있고. 아니 뭐 와이프가
와이프가 뭐 장난쳤던 거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네. 아,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까. 예. 뭐. 뭐라고요? 아니 예. 저희 집에 와이프가 저보다 장난을 더 훨씬 많이 쳐요. 아 사실. 그래요? 예.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뭐 방구도 뭐 방구지만 네. 머리도 사실 저는 반격 수준이고 얼마 전에는 요리를 마파도 불에 주는데 쉬도 불어 그거를 섞어서 아 진짜 먹자마자 아 이랬는데 어때 이런 걸 한번 하더라고 마파도 이미 불을... 성공 아니에요 그 정도면 요리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근데 가끔씩 굴 소스 중에서도 맛이 엄청 특이한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공연 전에 독특한 굴 소스로 해줘가지고 야 뭐야 그랬더니 맛있지 맛있지 약간 이런 타입으로 요리로 가끔 요리 장난 예 근데 취두부 취두부를 조금만 넣어도 그게 아예 썩은 맛이 나거든요 요리를 하더라도 아예 네. 사실 집에 들여놓기가 어렵죠 아니요 그 밀봉돼 있는 거 냄새 아예 안 나요 전 냉장고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뭐 까지 않은 이상 아내께서 암살을 했다 취두부로 근데 뭐 와이프는 또 먹더라고 원래 먹을 줄 알았는지 네. 그래서 저는 혼자 거의 못 먹고 맛이 어땠냐 뭐 이런 얘기 정도 두부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그쵸? 뭐 그때 왜 아니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노려보고 계세요? 아니 노려보고 계세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단어를 말하셨지? 이러고. 아 제가 저는 뭐 아시네. 얘기한 게 없습니다 저는 아 뭐... 넉살이요? 네 아이, 넉살 생각하는데 왜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못 적지 생각의 연습장이에요? 그러니까 못 적잖아요 네. 제 얘기를 네. 뭐 그 정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요거는 또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무슨 소스라 했지 아까? 굴소스. 굴소스. 네. 얘기를 안 듣고 계시네. 뭘 제 거 적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지금 시드부 굴소스. 그래요. 시은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뭔가 누가 의심이 갑니까? 말하는 거 이상한 사람. 말하는 거 이상한 사람. 근데 바뀌었어 또. 아니, 저요? 전 무조건. 무조건이라고요? 네. 왜 제가 뭐가 이상하죠? 느낌이 네. 좀 뭔가 눈빛이 떨려요. 눈빛이 떨린다고요? 전혀 아닌데. 미용실이 좀 이상해. 좀, 저는 좀 눈이 작을 뿐이지. 미용실 꽃배달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요? 네. 아니 미용실에 왜 보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동선. 아 왜냐면 동선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예. 집으로 보낼 수도 네. 있죠. 그렇죠. 집으로 아니, 보내. 직장으로 거의 집으로 보내죠. 보낼 수 있고. 근데 직장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예. 네. 그래서 미용실 더 창피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다발 받으면.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 그래도 머리 거기는 주시다가, 거기는 그래도 꽃이 왔어요. 거기는서는 프론트에 넣어놓을게요. 아니 그리고 일단 직장은 잘 못 들어가요. 왜냐면 출입증 있어야 되고 밑에서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꽃다발 하시는 분이. 아니 해당 직장이고 예. 모든 직장이 그래 모든 직장이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샵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은근히 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예 만나셨던 분 이름이 뭐예요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 SBS 아닙니다 네. 찾아주세요 네 더 많이 알고 왔죠 네. 전혀 아닙니다 예. 오해하고 계십니다 빨개지시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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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노노노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 같아요. 루돌프 이렇게 과격하게 생긴 루돌프가 아니, 어딨어요. 아니, 저는 이제 시은 씨의 새로운 방송 장르를 보면서 재밌어하는 거고 팩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 진짜 마피아인 것 같아. 딱 걸렸네. 큰일 나요. 네. 저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마피아가 웃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웃잖아. 저요? 아니 속으로. 아 여기서 갑자기 누가 이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니, 딱 봤는데 저만 그런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보면서 웃어가지고. 예. 네. 왜? 누가 봐도 시민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않아요? 그것만 안 했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 빼고 다 의심 가거든요 오늘은. 예. 저는 시은 씨는 그러니까. 시은 씨는 초반에 너무 횡설수설한 네. 느낌이 있었고 그 모먼트 시민 제가 마피아 제가 시민 마피아 네. 이거를 잠깐만요 제 시민 마피아 시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없잖아 그럼 마지막 날에 지목하면 되겠네요 여러까지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서 여기가 솔로 지목하는 날도 아닌데 마지막 날 지목도 아니고 네. 그리고 하정 씨는 약간 그냥 수상해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 억울해.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고 이제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마피아잖아요. 아시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화면에 지금 누구랑 자 라디오에 계속 한 4초 늦어서 답변이 좀 늦게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요? 자꾸 답을 요구하시는데
카메라 뼈 있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네네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정 씨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네. 이게 저도 하정님 저는 이정 씨도 너무 웃겨서. 아 혹시 모르죠 네. 하정이도. 아니 빼놓을 순 없지만. 그럼 내가 완전 내가 시민이란 걸 인증해도 돼요? 어 어떻게? 어떻게? 장독대 장난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게 뭐야 장 그렇게 되면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마피아로 이어가네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그러네. 당연하고 꼭 장으로 시작하는 단어 갑자기 두 개를 왜 장으로 한 거예요? 장독대 장난감은 왜? 잠깐.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걸로 마피아면 이런 걸 던져놓으면 저희는 바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 예. 이거 약간 슬리피형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슬리피. 예. 예. 아, 난 넉살도 굉장히 의심해. 두부가 좀 두부? 너무 저는 심한 장난이거든요. 전 굴소스. 굴소스. 굴소스? 어. 지시로가 굴소스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소스, 소스. 소스일 수 있죠. 아, 소스로. 예. 아니, 진짜 와이프가 장난 사실 엄청 많이 치는데. 굴소스는 나올 만도 해요. 치두부, 왜냐면. 치두부? 그렇죠. 두부를 얘기했으니까. 치두부. 아, 치두부 안 드셔보셨죠? 네. 음식에 조금만 섞여도 정말. 미쳐요? 악! 이랬어요, 제가. 어, 뭐야, 이거 뭐 얼마나 사는 걸 한 거야? 아. 화냈는데. 예, 이거 치두부도 먹을 줄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갖고 오죠. 두부라는 지시어를 가지고 네. 시나리오를 짜다가 시나리오 예. 시나리오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치두부로 갔다 그래서 아, 나 에피소드라 했지. 아, 죄송해요. 모든 말에 의심이가. 이거 언제 지목해요? 이제 슬슬 지목을 하면 됩니다. 아~ 누구가 드세요, 하정 씨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두 분의 의견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아니 미용실 미용실이 웃겨. 아. 어? 몰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쵸? 아니요. 저는 무조건 아, 배디만 몰아요. 아, 네. 진짜 모르겠다. 여기는 거의 지옥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지옥? 순수하게 지옥? 순수하게 지옥입니다? 순수하게 서로의 마음을 맞고 이런 네. 곳이 아니라 아니, 서로를 아닐 거예요. 서로 숨기고 그래? 있는 칼을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나와서 지옥일 수도 있어. 근데 맞아.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아, 저희 솔로 지역 촬영할 때 이러면 아, 끝이니까 아,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아. 조금 그래도 얘기하기 까다롭게 두부 정도가 딱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미용실이야 오늘은. 미용실을 꼭 보내는 사람은 두부 없어. 두부 소스 그리고 에피소드 꽃다발 미용실. 정리는 안 하시죠. 그래서 이미 다 얘기 한참 했는데 예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누구냐고. 예. 네. 누구예요? 둘 다. 둘 다. 이민도 있어요 이민도. 이민 아 시은 씨. 단 한 마디만 하죠. 저는 시은 씨 의심스러운 단어는 눈물이에요. 요 눈물 이민 눈물, 귀여운. 하정 씨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다 대충 알고 있어요. 눈물은 너무 쉬워. 이민이 맞지 나올 거면. 이민. 네. 왜냐면 눈물은 장난쳐서 울었어요. 눈물을 보였어요. 이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민의 한 방에 눈물을 그렇게 흘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짜는 거 같아. 아예 진짜 울었어. 근데 언니도 약간 짜는 에피소드 같아. 거짓말의 느낌이 좀 난다. 언니 성격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야. 아 근데 그렇게 짠 에피소드 중에는 미용실에 꽃 배달 보내는 그거 머리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꽃을 보내는 사람은 난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해보세요. 좀. 아내분께서 샵에 가 있을 같이 때 같이 가요 전 샵을. 아 그래요? 아니, 꽃다발인 것 같아요. 뭐, 자꾸 꽃다발 그러잖아요. 매니저처럼 같이 가요? 이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4초 뒤에 와요. 지금 개인 방송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트리밍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올라오겠다. 네. 이제 올라온다. 자, 이제 그러면 난가 난가 댓글에 난가 난가가 누구예요? 네? 아니 난가 마피아가 누군 것 같냐고 난가. 자, 그러면 이제 소신 투표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난가가 누구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30초야, 30초. 30초 달라. 네네네. 누군지 생각해 보게. 네. 지금 현재 스코어는 누구예요? 저예요? 근데 여기도 좀 수상해요. 갑자기. 아 하정 씨. 자기 자신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장난감 장독대. 기분 되게 좋아지셨네요 갑자기. 난 누구만 아니거든. 그 정도다? 네. 그러니까 괜히 또 열받네. 아, 이제 또 장난감 장독대에서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럼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있어요? 마음 정하셨나요? 대충? 속으로? 누구다? 어려워요. 그쵸? 맞추면 좋은 거잖아요 이거. 처음에 맞추면 상품권이죠. 네. 아~ 네. 일단 한 명 희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킨으로 넘어가는데 상품권이 좋죠. 예. 그렇죠. 예. 해볼까요? 네. 1차 질문. 지금 댓글에서는 배성재와 유시은 둘 중 하나다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읽지 마시고. 아 전부 다 지금 그 얘기밖에 없어요. 내 상대 잘가 이런데요? 네. 아 그럼 저 믿어볼까요? 아 이분들은 원래 저를 시은님 자기 건 안 읽고 배디랑 시은님하고 시은씨 지금 보면 5대5로 아니, 너무하다. 5대5로 저랑 시은씨 지금 이름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러면 배디로 가볼까요? 갑자기 본인 거 싹 지워버리고 분명 반대 말인데 배성재씨가 맞네요. 이 악물 못 본 척하면서 내 이름은 못 봤어. 배성재 가자 이게 딱 들어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믿고 배성재 가자 합니다. 네, 저는 배성재 갑니다. 네. 자. 소신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한 번에 잡아내는 쾌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럼요. 딱딱 맞아야죠, 세 명이. 미용실에 몇 년도쯤 보내보셨어요? 네? 미용실에 보낸 게 몇 년도쯤? 연도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인가 보네. 무슨 꽃을 보내셨어요? 예? 그래요? 무슨 꽃? 무조건 그 장미죠. 예. 잠깐 생각했어. 장미를 생각해? 장미죠, 장미. 아니, 왜냐면 네. 꽃을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여기다! 네. 무조건 배성재님. 왜? 꽃다발이 장미가 눈알이 돌아간 거 봤거든요. 눈알이 돌아간 거. 그렇지, 눈알이 돌아간 거. 네. 저처럼 작은 눈이 보였다고요? 네. 완전 눈알, 완전 큰 게 좀 있어요. 장미하면서 약간 텀이. 네. 아니, 왜냐면. 장미요. 네, 아니, 이것저것 보내니까. 예. 오늘 저 씨라는 거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냥. 그죠, 네. 아예 굵은 걸로. 네. 아.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예. 네. 자, 하정 씨 뭐 딴 생각하세요? 네? 네 여긴가? 하정님은 아닌 것 같고. 난 아니야. 고단수일 수 있죠.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단어가 하정 씨는 거의 없어요. 예. 내로남불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내로남불 일리도 없고 사실. 왜? 발가락. 발. 발가락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쉽지 않죠. 왜 의심받고 싶어요? 네. 네. 약간 본능적으로 불륜녀의 본능으로 의심받고 그냥 다 짜고짜 네. 불륜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래야 캐릭터 만들어져서 배역 따내죠. 아, 그러니까요. 갑시다. 예. 네. 네. 가야 돼요. 가겠습니다. 뒤에서 찍는 분은 뭐예요? 저희 매니저. 아 왜? 당연히 매니저분이시겠죠. 파파라치처럼 찍고 계셨어. 그건 아니에요. 형은 등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뒷모습을 찍어요?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대신. 배. 미용실에 꽃다발을 보내지 않아. 네 무조건. 자 저는 저희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미용실. 제가 이제 죽은 다음에 네. 마피아를 이제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시민들이 제일 잡으셔야 됩니다. 빨리 해요. 예. 네. 오펜. 저는 끝났어 마피아야. 마피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안 펴져. 아닙니다. 우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 에? 아, 이거 좀 너무 과장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네. 왜 유시은이에요? 막 폭전, 저 아니에요! 이분들은 막 던지는 거니까, 예. 이제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미용실에 보냈어요? 아니, 두부래요, 두부. 예? 미용실에 보냈어? 아, 그건 아니고. 근데 왜 미용실에 보냈다 그래? 아니, 뭐 집에 보내거나, 예, 사오거나 아, 이런 건 있는데, 예. 아, 꽃배달은 시킨 적은 있죠. 그쵸, 근데 미용실을 왜 보내냐고, 안 보내는데. 그냥 대충 생각해보니까. 아니, 미용실에 보낼 리가 없잖아. 이미, 저 진짜 이미 작년 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진짜. 아, 이렇게 되면은. 어제 진짜인 줄 알았는데? 동공은 왜 흔들리셨지? 저 동공 흔들린 적 없습니다. 꽃배달 해본 적이 없는데. 제 동공은 흔들린 거 아니야? 흔들려도 나부터 다들 몰라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흔들려도 몰라요. 거 아니야? 예? 아니야. 이게 사실이라는 게 더 놀라워. 아, 그래? 아, 그럼, 스윗하시다. 아니, 꽃배달은 많이 해요. 보낸 적은 없대요. 꽃배달은 많이 해요. 아, 못 듣고 있어서 죄송해요. 저 지금 분석하고 하정 씨, 제발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분석하고 있어가지고. 자, 아, 이제 지목 가겠습니다. 네. 2차 지목. 혹시 뭐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저요. 지휘 씨.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그 두부 요리 왜 해주셨어요? 두부 요리요? 제가 네. 마파두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치두부를 넣으셨죠? 장난이라니까 장난. 아, 예. 마피아 같아요. 나는 다은씨인데 솔직히 내가 제일 깔끔해. 인정하시죠? 모든 시민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하장님은 진짜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민으로 가는 수밖에는. 아, 진짜 아니죠? 네? 뭘요? 마피아. 못 들었어요, 조정님. 그냥 일단 모르쇠로 가네, 조정님은.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2차 제목 네. 가보겠습니다. 발가락일 리가 없지. 하나, 둘, 셋! 넉살!
하정. 우리 다다야. 이거 너한테 꿀잼 아니에요? 야, 이거 하정님으로 갔어요. 물고 물렸어요. 네. 일단 저거 물고 물렸어요. 아, 저 아니에요. 신신 하정 씨, 하정 씨는 넉살, 넉살 씨는 왜 신신. 갑자기 하정님으로 갔었는데? 좀 수상해요. 느낌이? 저 촉이 진짜 좋거든요. 무조건 마피아. 언니. 아, 갑자기 그렇게. 내가 옛날부터 촉기를라 했지. 진짜? 아니야? 근데 그럼 다 한 번에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 전 진짜 시민입니다. 저도 진짜 시민입니다. 쓸데없는 말 말고 넉살 씨 그러면 네네. 본인이 아니라는 다시? 어떤 저는 그거. 진짜 시민입니다. 그거가 어디 있어요? 예. 증거 증거. 증언. 저는 두부를 좋아해요. 취두부도 진짜 먹어봤고. 취두부는 무슨 맛이에요? 토한 맛. 토한 맛? 그냥 정확히 토한 맛이었어요. 제가 먹었을 때. 토사물 맛? 토사물 맛. 그러니까 여기 뭐가 걸렸을 때. 따끔한. 근데 우리가 못 들은 단어를 걸 수도 있어요. 뭐 와이프? 아 와이프. 아 애들? 애들. 그런 단어는 안 나와요. 그래요? 와이프가 나올 수도 있겠네. 다시 하면 돼. 아 그럼 이대일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절대 안 바꿀 거예요. 네. 그 정도 고집이? 고집 마세요. 네. 무조건 하정이 같아요. 진짜. 자, 네. 하정 씨 뭐 할 말 없습니까? 아닌데 네. 이민인데 완전. 하정 씨 할 말 없습니까? 나는 진짜 말 진짜 안 들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야, 이런 라디오는. 저 MC 말 좀 들어주세요. 진짜 웃긴 건, 네. 여기 분들, 들으시는 분들, 우리 배텔러 분들이랑 한번 얘기하고, 네, 네, 네. 이제 얘기는 안 들어. 예. 이거야말로 야, 진짜. 귀 닫고 하는 스타일이네, 다들. 아니, 눈이 안 좋은 거야? 귀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제가. 아니요. 아니요. 볼펜으로. 해볼게요. 뭘요? 뭐야? 찍어야지. 아예. 제가 가운데 앉았으니까. 오케이. 아 분신사바 같이 해서. 그렇다고 이건 처음 보네. 여러분들이 틀렸어요. 저 아니에요. 자 가시죠. 해보세요. 예,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네, 하정 씨 정해 보세요. 아, 응? 피디님. 청취자들이다. 나다 맞다. 나다. 너네들이다. 나다. 청취자들이다. 네. 자 그러면 제 투표. 넉살. 하정 씨 제 투표. 제 투표. 하나, 둘, 셋. 넉살. 하던? 이러면 똑같잖아 또! 아니 왜 하정님 갑자기?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하정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장독대? 장난감! 장이었을 것 같아요. 장. 그냥 왜 자? 장. 자, 일단 가시죠. 제 지목 가시죠. 네. 자 마지막 지목. 하나 둘 셋! 아. 그럼 저도 뭐 윤하정 씨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네. 생방으로 넘어가야 이랬는데, 돼서 넉살 가능성이 꽤 있어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자 광고 듣고 와서 하정 씨의 정체를 네. 밝히겠습니다. 아, 궁금해. 네, 광고 듣고 오셨어요? 진짜 아니야? 하정 씨 그 아이의 발성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 윤하정 씨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하정이라고요. 의외로 맞을 수도 있고 장난감이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르겠는데 시은 씨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다음 넉살. 근데 저 이거 공개되면 전 못 뽑아요? 둘이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그래?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자, 권채는 시민. 아. 역시 눈물은 말도 안 되지. 예. 자. 왜지? 무조건 하죠. 그럼 화장 씨는 누구 같으세요? 둘 중에? 아니. 둘 중에 누구 같으세요? 둘 다 같아요. 근데 언니도 의심되고. 네네. 아니 왜? 아~ 그래요? 아니 이미 말 돼요 여러분. 아 이미 눈물을 그렇게 한 방에 쏟아. 누구 걸 먼저 보고 싶어요? 저 언니 거. 자 그럼 시은 씨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민. 여러분. 아 근데 아까 전에 배성재님이 이게 피실 때 약간 혼자만 저희 막 웃는데 갑자기 표정이 막 굳으셨어요. 아~ 그것 때문에 제가 뽑은 거예요. 저는 마피아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저 기를 한 게 맞네. 정체는? 여러분 저는 시민이에요. 대박이다! 대박이야! 내 말이 맞지? 맞다! 넉살이 마피아였습니다. 뭐였어요? 그니까 두부! 아~ 두부! 걸렸구나 했는데 두분 제발 좀 들으세요. 그래! 뭘 맞아요? 맞기를 끝까지 틀려놓고는. 아, 제가 불렀잖아요. 뭘 불러요? 오늘도 너무나 쉬운 날이었어요. 시은님이 여기서 그냥 하시길래요. 네. 와, 넉살 사실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오늘 나오신 두 분이. 예. 너무 아쉽다. 누가 하셨어요? 참... 네.
제일 놀라셨어요. 눈이 막 여기까지. 저는 취두부를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와이프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잘해줘요. 예, 예 법칙이 있습니다. 넉살이 가족을 팔았다? 넉살이에요. 아. 내 가족은 내가 판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했잖아요. 두부를 왜 해주셨다? 딱 했잖아요. 아, 근데 마파 두부 좋아해서 네, 요리를 많이 열받게 이리, 이제 와서 왜 두 분 다 예리한 척 하시는 거죠? 다 틀려놓고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 찰나의 동공을 봤다니까. 어, 나도 봤는데 아니어가지고. 찰나의 동공. 지금 작가님들이 웃는 이유는 어떻게 넉살을 못 맞췄지? 저거 완전 바본데 이런. 예, 네, 제가 진짜 못해서 오늘은 100% 걸렸다 했는데. 예. 아. 이렇게 또 무너져 주시니 뭐. 역시. 예. 오늘 진짜. 자, 아까워.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완전 꿀이에요. 완전 꿀이에요. 예. 그래요. 최고 최고. 아, 그래요? 초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이제 올라왔거든요. 뭐가 그래요? 이제 가야 한다니. 이제 시동이 걸린 거야. 아, 그래요? 부르부르부르. 아쉽네요. 아, 예.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두 시간 방송이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두 분 다 네. 또 이제 앞으로도 방 송이나 광고 활동도 많이 네. 하실 텐데 하시다가 또 저희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언제 뵈요. 오늘 네. 감기약을 먹고 되게 많이 자고 왔거든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얼굴이 빨개요. 이제 진짜 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역대급으로 힘든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아스피린 먹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두 분 보내드리고 넉살 씨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와 대박. 소등합니다. 야한 꿈 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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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라. 아, 나 진짜 놀랐어요. 진짜? 나 논 줄 알았어. 나는. 와, 진짜. 했잖아. 그러니까. 뭘 지목을 해. 아까 두 명 중에 누구 보냐고 할 때 여기 지목했잖아. 아니, 언니를 먼저 보여줬는데. 그래도 감전이 있지 않았다. 하정님은 이제 뒤에 진짜 에너지가 막. 그러네. 이제 올라와서 좀 아쉬워요. 에너지가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 안 들어. 하정 씨 뭐라고요? 하정 씨 뭐라고 하셨죠? 하정 씨, 예, 네, 자. 맞아 맞아. 예, 저희 사진 하나 찍을까요? 아, 네. 아 오늘 그냥 아 걸렸네 두부를 어떻게 이러고서. 아 참.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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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 날이었는데. 어디 가서 찍어요? 이쪽에 여기 대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서주시고요. 예, 여기 가운데 가운데 예. 뭐 두 분이 미는 포즈 있나요? 이거 왜? 치통 우리는 치통인데 네. 괜히 물어봤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어 좋겠다. 야, 네. 진짜 저 오늘 이거라도 정말, 안 따면 오늘 라디오 제가, 하면 적자야. 아, 오늘 트래블이네. 네? 이유식이랑 커피랑 이거까지. 아, 전 열심히 살아야 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예, 또 봬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기빨리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가져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죠. 예. 이걸. 야, 극 인싸 스타일이시구나. 눈이 다 뻑뻑하네. 내 매니저 어디가 뭐야, 근데? 와 정말 보호해드리자. 강력하군요. 회식 자리인가? 회식 자리인가? 회식 스멜이 나네. 뭘 잘해? 잘해 뭘 잘해? 넉살이가 두 딱 보였는데. 진짜 완전. 아니 오늘은 좀 잘했어. 내가 이제 왜냐면 처음에 얘기 안 하고. 처음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근데 진짜 아니 주제가 하기 쉽지 않은 주제예요. 연기들이 장난 많이 치지 않아? 휘파람 종범이 형 어? 우리 종범이 형 작업실 5월에 한번 가기로 얘기하신 그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주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식자리 최약체. 회식자리 먹잇감. 그날 몇 시에 그래서 몇 시까지 일하셨어요? 아침까지 했어. 일하고 있는데 문자 오더라고. 그렇게 막 마시고 갔는데 형은? 그래도 일은 해야지. 돈 받는데 일은 해야지. 코나 형이 그날 일이 있어서 한 12시쯤 갔죠 형이? 12시 반? 12시 반쯤. 12시 반쯤. 야.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일을 야. 회식자리 넘어트라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냥 파란 불어봐. 이게 모든 건 다 조작가님 때문이야. 아 우리 희관이 형도 진짜 대박이더라. 광인이더라. 진짜. 아, 진두지휘가. 광인이야 광인. 거란족인 줄 알았어 진짜. 나도 정신 못 차렸죠. 와.
솔로족의 희관이 있다면 여기는 아 관이가 있다면 희관이 있다. 관이랑 희관이 순서 차인데 솔로족의 희관이 있다. 와 정말 그날 체력을 다 썼어요. 심력을 다 써서 심력. 그날 휘파람을 너무 불러. 왜 남의 휘파람을 누나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나 어? 무슨 학부형처럼 나를 이렇게 다 부러워하고 자꾸. 그리고서 작가님이랑 이렇게 PD님이랑 네 명만 남았어요. 좀 조용히 술만 먹다가 그 예시에 갔지. 아 근데 그렇게 웃으니까 술이 중간에 계속 깨가지고. 맞아 술 깨면서 먹더라. 계속 깨더라고. 우리 조만간도 마셔야 되니까. 좋아요 좋아요. 간을 챙겨야지. 예. 이제 가시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힘이 진짜 많이 빠지네. 가보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넘어가야 돼. 끌겠습니다. 갑시다. 재밌었어?